박팀장? 예. 아니 지금 뭐 하셔? 아무것도. 법이야? 아니 아직도 유미의 사건이야? 아니 그냥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직 박팀장이 이 사건 담당이야? 그건 아니지만. 폭력팀 팀장이면 맡은 바 임무에나 충실하셔. 오지랖이 이 나라 삼천리 덮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해외로까지 진출할 생각인가? 오지랖 기네스북에 이름 올리고 싶어? 근데 과장님, 여기 사체 사진이요. 아, 듣기 싫다니까.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야 물론이죠. 아, 좀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좀. 아이, 진짜.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한경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 말씀 나누세요. 예. 경수 씨. 대접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잠을 좀 못 잤어요. 유미의 사건 때문에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봐요. 네. 자꾸만 유미애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지도 모르고. 사실 그 아이 그 전에 폭력팀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지하도에서 노숙하다가 옆에 노숙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요. 화해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집으로 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데려다 주는 길에 갑자기 세훈이한테 일이 생겼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걔를 그냥 길에 내려줬어요. 솔직히 걔가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집 위치를 자꾸 엉뚱하게 대는 게 집에 가기 싫은 눈치더라고요. 자꾸만 그날 걔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에 하나 걔가 죽인 게 아니라면, 그런데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꾸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요. 내 자식한테 뛰어가느라고 걔를 그냥 길에 내려준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저 사실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유라 씨가 임신을 한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그야 그렇겠죠.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 아이가 생긴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 미국에서나 귀국해서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얼핏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렵게 찾아온 지금의 평화가 참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일 때문에
다시 박 형사님을 만나는 걸 집사람이 알면 그 성격에 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더군다나 홀몸도 아닌데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경수 씨처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경수 씨가 마음이 평화롭다니 나도 마음이 좋네요. 그래요. 그만 일어나죠. 저 그건 뭐예요? 혹시 경수 씨가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하면 사건 기록이랑 자료들 좀 주려고 가지고 왔던 건데. 그럼 그건 그냥 저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 줄래요? 그럼 나야 너무 고맙죠. 제가 살펴보고 연락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조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거기 문제 있었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폭력팀 박정금입니다. 한경수입니다. 경수 씨. 자료 좀 봤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경수 씨. 박 형사님이 고마워할 일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요, 경수 씨.